제 카드값이 이번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엄청난 돈을 내가 도대체 물 쓰듯이 뭐 때문에 샀나 샅샅이 뒤져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 미우들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제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샀냐면 지금 제 몸에 있거든요. 맞춰보세요 미우들. 모자를 뭐야 이거. 이거 결혼식 가려고 샀던 가디건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산 것 같아. 재질이 진짜 튼튼해요. 좋아요. 비싼 값을 해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제 카드값이 이번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추워서 외투도 사야 되고 추리닝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진짜 소비를 이번 달에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카드값에 뭐에다 썼니? 그네 밑을 파서 나오지도 않는 엄청난 돈을 내가 도대체 물 쓰듯이 뭐 때문에 샀나 샅샅이 뒤져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 미우들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정말 많이 샀어요. 자파도 그렇고 이런 인테리어도 그렇고 옷도 근 두 달 세 달 동안 진짜 막 사드렸는데 제가 일단 계절감에 맞게 보여드리고 싶은 옷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벌써 이거 옆에다 지금 쌓아놓고 뭘 보여줄까 고민 중. 진짜 오늘 영상 2시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 인테리어템부터 해볼까? 바로 옆에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 방인데 여기는 그 촬영방, 화장품 보관방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잠을 자고 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촬영하면서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가을 맞이해서 제가 또 여기를 싹 다 바꿨거든요. 이 인테리어 바꿨어요. 이 침대 침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침대 커버랑 저 베개 커버랑 다 합쳐서.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포스터도 최근에 샀어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 액자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요 침대 커버까지 뒤져가지고 찾아낸 거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저희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이라서 니하오 하면서 맞아줬어요 제가. 이거 왜 좋았냐면 프린팅이 치즈도 있고 막 단호박도 있고 먹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웠고요. 두 번째로 이 베개 커버랑 너무 잘 어울렸어. 이 베개 커버 이것도 같이 산 거거든요. 너무 요즘 MZ세대 감성이야. 이것도 치즈 그려져 있어요. 왕치즈. 아 맞다 저거 달력도 샀어요. 저 침대 봉은 아까 이거 촬영 세팅하면서 쓰러졌거든요. 지금 좀 대충 사는 중입니다. 이렇게 디저트 달력이에요. 디저트 달력 이런 것도 샀어요. 저 스티커도 샀고 노란 테두리 대형 거울도 샀어요. 이것도 귀엽죠. 제가 다 정보를 밑에다 써 넣을게요. 저 노란색 거울을 왜 샀냐면요 방 청소하다가 조말론 캔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선물 받은 이 캔들이 진짜 향이 좋아요. 이거는 피오니엔 블러쉬 스웨이드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맡아본 향들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거울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큰 흰색 테두리 대형 거울이 깨져버려가지고 저 노란 색깔 테두리를 샀습니다. 근데 저 노란 색깔 테두리랑 이 침대 커버랑 또 너무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뭘 샀냐면 지금 제 몸에 있거든요. 맞춰보세요 미우들. 제 몸에 있어요. 맞아요 가발이에요. 제가 지금 그지존입니다 여러분. 그지존이라서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잖아요. 차라리 똑단발이면 똑단발이 이쁘지. 게다가 지루성 두피염도 최근에 너무 심해져서 원래 하던 붙임머리를 좀 쉬고 있는 중이라 제가 촬영을 할 때 스타일링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붙임머리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따라 가발을 구매하게 되는데 요거는 핑크에이지 가발이고요. 제가 써봤던 가발 중에 제일 대가리를 우리 딸내미가 영상 볼 수도 있는데 말을 조심하게 해야지. 요 머리통에 착 달라붙습니다. 핏이 잘 되네요. 이거 새로 나온 가발이라서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완전 뉴진스 스타일. 아무튼 지금 새삥이라 가지고 머릿결도 굉장히 좋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이걸로 곧 르세라핌 여섯 번째 멤버 되는 메이크업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있으면 업로드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모자도 샀다. 아직 캡도 안 뗐답니다. 완전 새삥. 겨울만 되면은 이상하게 자꾸 군밤장수 바이브를 좀 장착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런 감성에 또 제가 젖어가지고 이런 모자를 뭐야 이거. 다시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쓰는 거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 모자 다 이뻐요. 가발을 끼고 모자까지 쓰니까 지금 너무 꽉 끼고 환기가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원래 뭘 같이 입고 싶었냐면 근데 지금 컬러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샀거든요. 이거는 W 컨셉에서 80코너 이 자켓을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겟했죠.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다고요. 이렇게 레더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잘 산 것 같아요 정말.
옷 계속 보여드릴게요. 잠옷 바지는 무시해주시고 가디건을 보세요. 이거 진짜 나 너무 잘 산템. 요거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자랑해야지. 죄송합니다. 저처럼 핑크 색깔 좋아하는 미우들은 한눈에 반했을 거야. 지금 요 잠옷 바지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요거 치마는 큐리티 거거든요? 치마에 살짝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요 가디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반짝반짝한 느낌이. 이거 결혼식 가려고 샀던 가디건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레더 치마나 레더 바지거든요? 이런 걸로 매치해서 가죽 부츠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까 이거 조끼. 이거 진핑크 색깔 셔츠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 네이비 조끼를 같이 매치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여기다가 또 엊그제 산 가죽 바지를 매치했거든요? 이거 바지도 너무 편안하다, 진짜. 이거 바지도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고무줄. 너무 편해. 이것도 이번에 샀거든요?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그냥 롱부츠 검색해서 산 건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무 잘 어울리잖니. 얘가 보센데 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W컨셉이나 무신사에 있는 10만원, 15만원 넘는 그런 부츠가 안 부러울 정도의 퀄리티였어요. 진짜 가성비 좋더라고요. 이 핏이 너무 이뻐요. 이 발목은 널널, 그리고 종아리는 그냥 샥 달라붙는 그런 부츠였습니다.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렇게 겨울에 입으면 딱이겠죠. 이모 주말에 이렇게 입어야겠다. 당장 주말 왔으면 좋겠어. 얘들, let's go. 얘 너무 큐리한 요 스쿨 룩. 이게 인스턴트 펑크 크롭 니트인데 솔직히 이것만 입기엔 너무 짧아요. 원더북도 아니고 내 밑가슴이 그냥 너무 오픈마인드. 그래서 나야 같은 유교걸들은 이거 단독으로 못 입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받쳐주라고 제가 또 한번 센스있게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니트, 크롭 니트까지 이렇게 매치해주면 이 플리피 스커트랑 너무 잘 어울리죠. 플리츠 스커트도 제가 이것도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번에 산 거거든요. 재질이 진짜 튼튼해요. 좋아요. 비싼 값을 해요. 보통 10만원 넘어가는 스커트들 보세옷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샀던 스커트들 중에 제일 질이 좋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울 스커트입니다. 이 노란 색깔 스니커즈를 같이 매치했거든요. 나 이 노란 색깔 이 스니커즈도 자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도 함께 자랑해줘야 돼. 언다이드룸 건데 최근에 인스타에서 되게 핫한 스니커즈거든요? 이 세릭 이거 로고 이렇게 박혀져 있는 워머를 같이 신으려고 같이 샀어요.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머, 제 빤스를 보진 마세요. 이렇게 매치해주면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여러분. 저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진짜 큰일이다. 얘는 그래도 11월 말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 입어도 미친놈 취급은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레더 자켓이요. 이 스커트랑 같이 매치하니까 또 귀엽다, 이거. 그치? 감자야, 언니 잘 샀지? 아, 대답해. 어떡해. 보여줘. 그치? 언니 잘 샀지? 귀엽죠? 얘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얘는 더보기란에 보셔도 구매 목록에 없을 겁니다. 탐내지 마세요. 강아지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도 샀더라고요. 이건 인스턴트 펑크 건데 너무 특이하고 너무 예뻐서 이 MFP 마음을 그냥 저격해버린 니트입니다. 지금 눈 뒤집어지는 MFP 선생님들 보이거든요, 제 눈앞에? 아, 선생님들 참으세요. 제 겁니다. 여기다가 저 청치마 웬일이야.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다, 그죠? 이것도 새로 사내거든요? 그러브 골반 치마. 요즘 유행하는 그 미우미우 감성. 미우미우의 발끝이라도 약간 따라가고 싶다 하면은 요 그러브 추천합니다. 이 두 개 조합 뭐야? 하이틴이야, 하이틴. 하이틴 그 자체. 바지도 샀거든요, 여러분? 파르티멘토. 저 순간 너무 훅 내려왔죠? 다시 올라갈게요. 띠용. 진한 고동색 카고 팬츠고 왜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건방지게 넣고 있냐면 이게 바로 감성이기 때문입니다. 카고 바지는 자고로 주머니에 손이 꽂혀있어야지 그게 간지거든요? 이런 컬러가 여러분 진짜 은근히 매치하기 너무 좋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하늘색이랑도 너무 은근히 괜찮고 그레이 컬러라든지 뭐 블랙 컬러라든지 핑크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은 그런 바지예요. 이거 인펑에서 이런 니트도 샀는데 이게 남자 거예요. 얘는 그냥 너무 충동구매로 산 것 같아요. 솔직히 좀 후회템. 잘 못 산 템 같아요. 왜냐면 얘를 입잖아요? 그러면 너무 침낭 아니고요. 이불 아니고요. 니트예요. 니트 자체가 부피감이 있고 이 크기도 크고 이러니까 좀 체격 골격이 넓은 저한테 최악이더라고요. 아까 신발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샀어요. 이런 디자인 단화가 갑자기 너무 유행하면서 저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것도 샀거든요. 근데 은근히 안 신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한 거 보이시죠? 거의 플리마켓에 내놔도 돼요. 근데 사실 활용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안 신었어요, 최근에. 후회는 안 합니다. 애매한 제품?
그리고 신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얘도 뉴발란스인데요. 제가 솔직히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얘가 왜 이뻐 보였냐면요. 뉴발 992, 993 있잖아요. 그 베스트 스테디셀러. 그 신발이랑 비스무리하면서도 되게 메탈 느낌이 이뻐서 그냥 샀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신발장을 보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얘도 뉴발인데 얘도 메탈이 너무 이뻐 보여서 샀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메탈에 미쳐있나 봐. 헤비메탈 락 듣지도 않으면서 메탈을 너무 좋아해요. 자자 뷰티템 가볼까요? 액세서리 살짝 긁고 지나가면 요것도 샀거든요. EMIS 거기 핀인데 요즘 요런 왕핀 유행하고 있잖아요. 촬영할 때 여러 느낌 내보려고 요런 핀을 많이 사고는 하는데 요 핀은 그래도 정말 실제로 많이 끼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이뻐요. 벨벳이에요, 벨벳. 그리고 여기다 지금 요 끼고 있는 요 목걸이. 요 목걸이는 이렇게 검정 색깔 하트 펜던트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요것도 최근에 샀어요. 빈티지 할리우드 거. 그리고 뷰티템 가볼까요? 요거는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사실 티유튜버들이나 뭐 저는 단순 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카테고리에 여러 제품들을 정말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꾸준히 제 돈 주고 사는 프라이머들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촉촉한 재질의 선프라이머예요. 겨울에 사용하기 진짜 좋은 선프라이머고. 그리고 요 핀도 샀다. 이것도 빈티지 할리우드 거네요. 얘는 이렇게 뭐 꽂는 그런 리본 모양 핀인데 이걸 왜 샀나? 나 이거 언제 주문한 거야? 저 이거 한 달 전에 주문했어요, 여러분. 잊고 살고 있었어. 아니 왜 이렇게 배송이 늦었대? 짠. 아이돌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핀이라서 촬영하고 싶어서 샀는데요. 제가 뭘 촬영하고 싶었는지도 잊을 만큼 너무 오래 걸렸네요. 올리브영에서 홀리카홀리카 완전 쇼핑했어요. 최근에 낱개 섀도우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컬러 한 컬러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올리브영 밑에 구매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진짜 컬러 다 예쁘게 너무 잘 뽑혔거든요. 이거 쿨톤 조합이라고 해서 사봤는데 한번 볼게요. 캣킷에 클라우드 벨벳 틴트인데 제 취향 컬러들만 쏙쏙따리 샀거든요. 근데 8개나 사긴 했어요. Excuse me! 너무 이쁘다. 핑크 뮬리 색상이었고 이거는 포피베리. 비베리. 입술 완전 형광등템일 것 같은데요? 웜톤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할게요. 이거는 로지 선셋 색상인데 너무 이쁘겠죠? 레이어링 잘하면 진짜 이쁠 컬러예요, 이런 게. 이건 1호예요, 1호. 이렇게 레이어링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1호랑. 아, 이거 디바이스도 샀네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 못했거든요. 최근에 사가지고 턱에 껴서 전류 흘려보내가지고 붓기 빼주고 이중턱 살 라인 관리해준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해서 전류 흘려보내가지고 얘가 움찔움찔거려요. 그래서 여기 붓기 빼줄 때 되게 좋습니다. 아침에 5분씩 10분씩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는 실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을 제대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붓기 빼줄 때랑 중력에 의해서 처진 살을 끌어올려야 할 때 쓰면 좋은 주름 다리미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뜨끈뜨끈하니 쓸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제가 이거 꼭 소개하고 싶었던 가방인데 지금 생각났어요. 이거는 쓰리타임즈라는 쇼핑몰의 가방인데 제가 이걸 왜 좋았냐면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고 딱 매치했을 때 되게 힙한 그런 느낌. 저 힙 중환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힙병 걸린 미우들도 되게 좋아할 가방 같아. 자, 오늘의 소비 요정 끝났습니다. 초반에는 분명 검정 니트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그옷 어디 갔죠? 제가 도대체 뭘 어떤 걸 소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름신 빙의해가지고 많이 구매하긴 했지만 계획 있는 소비를 하는 한 멋진 어른이 돼보도록 노력을 한 5년 후에 해볼게요. 그 전에는 우리 미우들과 많은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적은 액수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